이런 쪽으로. 아니요, 뭐, 그러니까 다양하게 우리가 섞여져 있어요. 뭐 중간에 메이크업 하시는 분, 헤어 하시는 분, 네일 하시는 분, 뭐 웨딩도 계시네. 섞여져 있죠. 제가 이제 특강, 뭐 특강이라서 별로 많이 준비를 많이 하고 온 건 아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나 좀 두껍게 준비를 했는데, 일단 제가 여러분 듣고 싶은 게, 제가 말레이시아에 제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혹시 제일 궁금한 거를 제가 들어서 거기에서 또 답변을 해주는 쪽이 좀 나을 것 같은데, 혹시 제일 지금 제가 말레이시아 살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말레이시아에 같이 있는 분이라면은 말레이시아 쪽에 뭐가 궁금한지 먼저 듣고 싶은데. 어디에 지금 살고 싶어요? 아니, 잠깐만. 그런 뭐 취재하는 쪽. 아, 쿠알라룸푸르 쪽에 계신가요? 예, 저는 지금 쿠알라룸푸르 쪽에 있죠. 제가 그 머리에서 지금 처음으로 한 4년 전에 이제 그 대학교 강의를 쭉 하다가 말레이시아 쪽에 조금 그 뭐랄까 좀 1년도 좀 있어가지고 동남아에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1년 차례가 4번 겪는 건데 상당히 긴장이 좀 많이 돼요. 첫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들한테 뭐 좋은 걸 좀 말씀드리고 가야 되는데 아까운 시간 다 뺏고 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오늘 한 시간 조금 알차게 말씀을 좀 드리고 이렇게 여러분 이 기회에 똑같은 미용인이 그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고 가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일단 뭐 이게 제가 그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직감을 이렇게 편할까 생각을 그냥 편안하게 그냥 제가 어떻게 말레이시아에 갔고 말레이시아에서 어떤 생활을 해서 지금 어떻게 미용실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과정을 이렇게 조금 개인사적으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말레이시아에 간 지가 한 3년 전에 말레이시아에 갔어요. 근데 간 이유가 그냥 저기 뭐냐 혼자 그냥 갔습니다. 아무 저기도 없이. 네. 가서 말레이시아에 대한 시장을 서치를 해보려고 갔어요. 영어 잘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영어를 되게 잘할 것 같지만 영어는 중학교 정도? 네, 제가 뭐 우리 수능 시잖아요. 그때 영어를 포기하시다시피 영어는 잘 못하는 걸 봤고요. 처음에 이제 그 말레이시아에 이제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한인 미용실을 제가 이렇게 좀 찾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쿠알라룸푸르 이쪽에 갔는데 한국 미용실이 한인촌이 있어요.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한인촌이 몽키아라는 데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보여드리니까 좀 수술이 나야 되지? 지금 인터넷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어떤 거 보여드릴까요? 제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딘가 한번 보는 게 조금 더 사진으로 그림 그리고 저기 편한 지도와 이렇게 보는 게 그거에 이제 한인 미용실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